일단은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결과가 어떤지를 쌤이 대충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씩 볼 건데 쉬운 거 빨리 넘어가고, 그치? 좀 깊이 팔 거 파고 이렇게 합시다. 자, 가볼게요. 자, 이거 많이 깊이 파? 뭐야, 이거? 자, 모헨조다로 나왔어. 어느 문명이에요? 인더스. 되게 의외로 인더스가 나왔어. 대부분 1번 문제 뭐가 나왔었지? 대부분 1번 메소 아니면 이집트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좀 특이하게 인도가 나왔어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메소나 이집트가 나왔는데, 모헨조다로 나왔으니까 인더스고, 이거 말고 또 힌트가 뭐 있어? 계획도시. 대형 목욕탕 이런 거, 그지? 그럼 위치가 어디야? 디귿, 그지? 이게 세계사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무슨 주장입니까? 세계사 문제 맞습니다. 그죠?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위치 파악하는 문제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넘어가서 2번. 자, 흉노토벌의 공을 세운 곽거병의 묘지 석상이고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월지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려고 했대. 그럼 가가 누구예요? 한무제, 그치? 무제.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이지? 네, 5번. 염철 전매제, 그죠? 시박사는 설치 언제 됐어요? 네, 당 때, 그지? 당 때부터 쭉 나오는 거고. 나 언제 폐지가 돼요? 청 때? 공행무역이 시작되면서 끝나는 거야. 그 다음 균전제는? 북이수당, 양세법 도입은? 당나라 어느 전쟁하고 나서? 어느 사건 이후에? 안사에 난 이후에? 지정은제는? 청, 그지? 청. 강의제, 옹정제, 그지? 강의제 시기 첫 시행, 옹정제 때 전국 시행.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가나 사이 시기. 자, 가가 누구예요? 이거 지금 분할 통치하고 있는 거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고, 나는 누구예요? 테오도시우스지. 왜? 왜 테오도시우스야?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 뭐를 안 믿으면 처벌한다고? 필수기 안 믿으면 처벌한대. 그죠? 그죠? 그러면 지금 디 남의 테. 자, 그럼 그 사이 누가 끼는 거야? 콘스탄티누스가 끼겠죠. 그죠? 정답 몇 번? 1번. 자, 밀레노치님 몇 년? 313. 그치? 자, 2차 삼두 정치는, 이거는 언제야? 어느 시기? 옥타비아누스 있는 시기고, B 시기 마지막. 스파르투쿠스의 반란도? B 시기. 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비잔티움.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는 것도 B 시기랑 C 시기고 사이에 등장하는 거니까, 그치? 안 되겠지? 자, 어렵지 않았어요. 자, 4번도 건설. 뭐를 건설하는 건데, 지금? 대운하. 대운하인지 어떻게 알아요? 통제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건 대운하다. 사실 뭐 이거 말고도 뭐 창장강에 들어가는 항구를 뭐 건설하게 해서 강과 강을 잇는 것 자체가 또 운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 거야. 자, 그러면 옳은 거라 그랬어요. 자, 수왕조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답 몇 번이에요? 2번. 자, 군기처 설치 어느 왕조? 청. 청나라 누구죠? 옹정제. 만한 병용제? 청. 자, 북면관제, 남면관제? 거란, 요나라. 난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 금군을 강화했다는? 이건 송나라지, 송. 그치? 오케이.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다음에, 자, 5번. 세계사 신문 그랬어요. 자, 보니까 수도 다마스쿠스가 나왔어. 자, 그러면 어느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우마이야 왕조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얘네가 어디를?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을 했다. 자, 그랬는데, 자, 그 밑에, 자, 얘네들이 피레네 산맥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쫓겨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얘네 피레네까지 갔는데 쫓겨난 전투가 뭐예요? 트루프아티에 몇 년? 732, 그치? 자, 이거는 우마이야 왕조이다. 자, 그러면 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이 되겠죠, 그죠? 칼리프의 쥐는 원래 세습되는 게 아니지, 그지? 원래 선출되는 건데 세습으로 바뀌었어. 이거 자체가 원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몽골 제국의 부흥. 티무르. 콘스탄티폴리스 함락했다. 오스만, 그죠? 사선주 페르시아 멸망시켰다. 정통 칼리프. 탈라스에서 당군대에 격퇴했다. 아바스. 오케이. 자, 어렵지 않아요. 자, 6번 문제. 가 시대에 그랬어요. 와카 모음집 나왔고, 견당사 파견 나왔고, 밑에 가보니까 여기서 지금 가나 문자로 쓰인 것이 하나의 사례다라고 했어. 자, 그 다음 국풍까지 나왔어. 요거 뒤를 이은 막부까지 나왔어. 그럼 이거 어느 시대야? 헤이안 시대지. 쌤, 견당사 나왔으니까 요거는 나라 안 되지.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는 거니까 헤이안 시대 맞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봅시다. 헤이안 시대. 정답 몇 번? 3번. 헤이안교가 수도야. 헤이 조쿄가 어느 나라 수도, 어느 시대 수도지? 나라 시대 수도지, 그지? 자, 그러면 주인장 발급.
16만 17초. 뭐 대개 이제 이건 에도 막부 때 나온다 하죠. 우키요에가 성행했다 이거는. 에도. 이와쿠라. 메이지. 일본 소기 고사기. 나라. 그쵸. 오케이.